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31절부터입니다.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감동적인 또야 진짜 이 장면은 멋있다 이제 그러는 부분이 있죠. 역대하 29장이 그렇습니다. 역대하 29장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즉위한 첫날 그러니까 첫째 달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30장은 히스기야가 즉위한 둘째 달 그리고 31 장은 히스기야가 개혁을 계속해 가는데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하는 29장, 30장, 31장 쭉 가면서 참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제가 1절, 2절, 3절, 3절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은 29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리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16일 동안 수리 끝내고, 그리고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바로 제일 끝머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날을 계산해 본다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첫 번째 해, 그리고 첫 번째 달, 16일, 뭐 17일 이 정도 되는 거죠. 히스기야 왕그 앞에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은 북왕국, 남왕국 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전체 왕 중에서 가장 평가가 안 좋은 그런 몇명왕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또는 통일 왕국을 전부 다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두세 명왕 중에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반대잖아요. 저는 요즘 역대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니 못돼도 그렇게 못된 왕이 없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왕입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들은 세상에나 아주 그렇게 신앙도 없고 아주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려 버린 그런 왕이 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차이가 심할까? 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들이 못되고 자녀가 못됐으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잘못 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그 맞는 얘기죠. 뭐그 부모의 자녀니까 자녀가 아주 신앙도 없고 못됐다. 그러면 그뭐 부모가 잘못 기른 거다. 평이하게 얘기해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뭐 틀리는 말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못 되고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 아하스가 성전을 다 폐쇄를 했어요. 성전을 다 폐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모아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폐기 처분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못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게 열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왕으로 즉위하는 첫째 해, 첫째 달, 마의 첫날부터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레인들한테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어라.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상황을 좀 살피고 또 이런 거 저런 거좀 파악하고 그러고 나서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연호 같은 것도 있기도 했어요. 무슨 왕몇년 이렇게도 하고 대한제국 때는 뭐 광무 1년 뭐 이런 것도 쓰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 왕이 왕으로 즉위한 첫째 해 그리고 그 첫째 달 그리고 뭐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계산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왕이 되기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죠. 왕이 되기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토록 좋은 왕이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제일 편하게,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상상해 보세요. 내게 한세 달의 휴가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돈은 마음대로 쓸수 있다. 뭐 세계 일주든 아니면 달나라 여행 갔다 오는 것이든 그렇게 마음대로 풀어놔야 이게 사람의 머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사람 머리는 잘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늘 내가 살던 또 내가 생각하던 이 습관에 관성이 있어서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또는 경영학을 공부할 때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이 머리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습관의 관성, 이 문을 일단은 열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고, 그래야 상상력이 작동하고, 그래야 예술이 되고, 그래야 경영에 탁월한 아이디어가 이게 열리고 이러는 거죠. 어쨌든요,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한세달 정도 뭐 편하게 시간이 그냥 휴가가 주어진다. 그리고 돈은 그야말로 한국은행 돈이 다내 거다 다쓸수 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옛날에 왕이 된다는 것은 물론 아주 독재, 절대 권력 뭐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유다 왕국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이게 제도가 있었고 또 뭐 요즘에 대통령도 그렇고 옛날에 왕도 그렇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제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뭐 자기 혼자 제 멋대로 뭐 그렇게 하겠어요. 다 거기에도 이런저런 시스템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그 양반이 하도 이게 그 말하는 거나 또는 행동하는 게 기이해가지고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전격적으로 결정해서 괜히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런 쪽은 전문가가 전혀 아니라서 근데 미국은 제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의 권한이 제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 그 거대한 사회가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뭐 이런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요. 여러분에게 옛날에 왕이 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기 전부터 이제 뭐 아버지가 뭐 나이가 들고 또는 이런저런 게 있어가지고 왕에서 이제 끝나면 자신이 왕이 될 거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25살이면 요즘의 사회적인 나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한 35, 한 10년 정도는 올려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25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 나이에 대한 인식이 사람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린데 요즘 25 그러면 아유 한참 공부할 때 또는 한참 어린애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30대 중반 그러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남자 나이 30이 되면 대통령을 시켜줘도 하고 왕을 시켜줘도 하고 그리고 거대한 기업을 맡겨줘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나이에 자기가 판단하고 또는 자기가 계획하고 또는 자기가 마음에 품은 뜻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나이였죠. 근데 왕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되면.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성전까지 폐쇄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두들겨 부시고 그리고 폐기 처분하는 걸 보고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한 이 조치들을 보면 아버지 아하스가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괴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못되고 그런 왕에게서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그 자세한 이유를 성경은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역대하 28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여기 좀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그토록 패역한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평가가 나쁜 그런 왕이었는데 어떻게 바로 그 밑에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왕일 수 있었는가? 이유는 이랬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한테 영향을 끼친 어떤 제사장이 있었다. 또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스승, 멘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조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 우선 그것만 따라 읽어보면 아하스가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해서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개혁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대비되는 아주 뚜렷한 거 하나만 얘기하면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아버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다시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28장하고 29장으로 넘어오는 그 기록된 걸로만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 힌트가 있긴 있어요. 왕들의 처음에 왕으로 즉위할 때 이름이 나올 때 뭐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해 보이는 건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아비야고 외할아버지가 스가랴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록된 것,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 보시니 묵상법에서 거룩한 상상력, 이것도 이제 묵상 중에 들어있지만 거룩한 상상력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내용 그 자체를 근거로 삼아서 거룩한 상상력을 이제 발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본문 이거하고 동떨어진 거룩한 상상력은 그거는 소설 쓰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거는 말씀 묵상이 그 범위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패역한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리고서 이제 기록된 걸 읽어보니까 하여튼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아비야.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의 기도와 또 그 여인의 양육, 또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거룩한 소원 때문에 이런 멋지고 귀한 아들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런 감동으로 역대하, 이건 아주 너무너무 큰 감동이 기록된 장이에요. 29장, 30장. 그런데 첫째 해 첫째 달 한 16일, 17일 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마지막 장면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자, 가져와라. 근데 이거는 왕이 직접적으로 강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감동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제물을 가져온 그 짐승들의 숫자도 나와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냥 드리는 거, 그게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였습니다. 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미처 이게 손이 부족해서 제사장들이 원래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또 돕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또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인데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큰 기쁨이 있었다. 함께 기뻐했다. 왕은 기뻐했는데 백성들은 힘들었다. 뭐 이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참 좋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했다. 이게 아니고 왕과 백성이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기뻐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의미심장한 것이 여기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됐을까요? 아니겠죠. 히스기야가 준비했겠죠.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만일에 왕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되면 하고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히스기의 어머니 아비야, 그러면 이 아비야는 아하스의 부인이에요. 그토록 못되고 그토록 패역한 왕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야란 여인도 자기 남편 그 왕이 그토록 못되게 패역하게 살고 또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걸 보고서 얼마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 이 모자지간에 그러니까 준비했어요. 오래도록 준비했어요. 그런데 왜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준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하고 사람이 준비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는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준비하고 예비했지만 왕이 되기 전부터 아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어머니 아비야는 또더 그랬을 테고, 근데 그들이 제 아무리 길게 오래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비교한다면 그런 갑자기 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아직 계획도 안 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일에 대해서 미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하는 어떤 일, 우리가 걸어갈 어떤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사건에서 뭐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보물찾기와도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9월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곧 다가올 10월 달, 이 아름다운 가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근데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복된 일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이 그런 거잖아요. 보물찾기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서 전도서의 말씀처럼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새겨져서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아름다운 선물로 걸어가는 삶의 길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생길 하루하루 감사로 누리며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 다음 주 화요일에 출발하는데 준비하는 선교를 축복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가을 음악회 오늘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모든 지역사회를 향한 성금과 소통의 장이 되게 하소서. 추석 연휴를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시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